내가 이게 그래 말하는데 경사가 바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이 꼬라보고 있잖아. 왜냐면 노래 시킨다고 잘 꼬라보고 있는데 뭔 노래 듣고 싶은 거냐? 뭔 노래 듣고 싶은 거냐? 이쁘다고? 이뻐요? 아 이뻐요. 네. 아무래도 네? 아무리 파트, 아무리 파트는 요거 끝나고 뒤에 나온 사람들이요. 우리 아무리 파트 제 의상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파트만 보시고 빨리야 그런 거는 빨리야도 하고 다 보셔라. 괜찮다. 한 거 다 해라. 빠르지? 네. 또 형 노래 뭐 둘이 벌써 이야기 다 해봤어. 와, 둘이 이야기 다 해봤어요? 뭔 이야기 했어? 방금 이야기 했어. 뭔 노래? 뭔 노래 한다? 뭔 노래? 어제 부른 거. 이것이 나를 용기해도 돼. 어제 부른 거 뭐야? 아, 어제 부른 게 있었어요. 어제 안 했잖아. 아니, 어제 들기 위해서. 뭐 이제? 그거 불러갔는데, 저 지금 저녁이고 하니까 조금 잔잔한 거 부르면 안 될까요? 저도 한국이니까 잔잔한 거. 그러니까, 잔잔한 노래가 뭔데? 먹노치죠. 그렇죠. 몸무 지금 무대 가는 거 보고 그거는 나야 안 된다. 빠른 거 보려고. 빠른 거 보려고요? 빠른 거 해드릴게요. 근데 자, 우리 그 집준아가 빠른 건데 이 배우기는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요. 이 아이들 나왔는데 팝송을 좋아합니다. 팝송 부른다 사람. 타이타닉 해주세요. 뭐 한다고? 타이타닉. 팝송을 하면. 아니 그건 안 된다. 그건 안 된다. 타이타닉 있어요. 이런 거 해주세요. 아니 해피송 이런 거 괜찮아요. 그게 아니고 타이타닉 왜 안 되냐면 저 가시나 제도 영어를 몰라. 그게 안 되니까. 우선은 오케이. 런던 라이트 오케이. 우선. 런던 라이트. 그럼 내가 배고 가야 그거 뭐 얼마인지. 빠른 거 신나는 거. 아 이게 아니다. 신나는 거 해달라는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. 신나는 거 할게요. 그리고 너를 잡아 너를 잡아 앉아있지만 이리 와봐라. 수진아 이리 와. 수진아 이리 와. 왔다 갔다 이리 와보지. 내 불 탔다. 네, 가만히 있어. 네, 그리고 네? 네? 아니 고추 떨어졌다 엄마. 고추 다시 꼬라지가 뭐냐고. 아 방에 붙어. 방에 붙어. 도망가. 아니 빨리 가야 돼. 그리고 야 니가 노래 가만히 있어봐. 니가 노래 부르고 신나는 거 부르고 니가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요 우리 요 아시는 분 아시겠구나. 요 집이에요. 요 네, 집이 요 발효 고양이 발효기입니다. 자연입니다. 자연. 네, 자연에서 학교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자연에서 그것이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, 네. 자 그래서 네, 자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말하자.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마이크 올리라 손으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청춘아가 노래 부르고 우리 자 개미가 다른 게 없습니다. 10시간 하나씩 사주세요. 그렇죠? 이렇게 사실 이 멤버는 나 60달에 합니다. 니 말고 저 뒤에 저 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. 그죠? 예, 그리고 혹시라도 여성 사잖아요. 그러면 자기 사는 것은 자기가 먹어요. 옆 사람만 갈라먹지 말고 그럼 효과가 없어요. 돈 없으면 다 3천원을 꼬주든가. 알겠지? 너는 준비되냐? 예, 뒤에서 신청을 받았어요. 알았어요. 자, 그냥 원곡을 해주세요. 예, 그 여자들 올리지 말고. 내가 뭐 노래 원곡이야? 피어스. 슬퍼지게 하기 전에. 아, 재밌는 거예요? 가자. 바로 괜찮은데요? 난 같이 붙지 마. 솔직히 난 화려한 신을 좋아하는데 슬퍼지게 하기 괜찮으니까. 화려한 신은 좋은데요. 그죠? 네. 이미 슬퍼지게 난 아직 내 권한이 없어.
19살. That's a step. 이제 5살인데 그런 건 안 되잖아. 그치? 와, 네. 네. 자, 그러면 왜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예. 네. 저 잠깐만 잠깐. 이거 잠깐만 개미야. 개미야. 이거 드시면 안 되는데. 예. 네. 개미야. 저 뒤에 여수 드시면 안 된다 그래요. 예, 네, 저, 예, 네, 식당 가서 드셔야 여기는, 예, 네, 드시면 안 되는데, 네, 저, 아, 오늘 내가 얘기 드릴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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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만 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어요. 네. 누가 해 보냈노? 여기요. 어? 예,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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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신고를 하라고? 네. 니가 노래한 거하고 형들이랑 옆에 나오면 출출할 겁니다. 예, 어, 고맙습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알겠고. 오늘 특별히 내가. 알겠고. 알았어요. 잘생겼어. 잘생겼다고. 이거 말해서는 내 스타일인데. 알았어요, 언니. 그러니까. 너무 많다, 너무. 그래, 아니다. 갑자기 춤추는 노래 행복하고 우리 5만원 품목한테 또 가시게 됩니다. 조심하고 가야지 라고 화장이 안 자, 한 번 더 출발합니다. 마지막 한번 주세요. 자, 문다. 예, 가위! 가위 드리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내일부터 진심이야, 진심. 자, 다음 분 누구세요? 예, 아, 진짜 멋지다. 파이팅! 예? 앵콜이야? 진짜야? 내 뒤에 청순아 내가 가서 노래 딱 두 곡만 하고 예. 청순아 줄 테니까 그때 돼서 아무도 가기만 해봐라. 아니요 저 그냥 앵콜 한 곡 하고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될까요? 제가 오늘 너무 셀렛까지 고생을 해가지고 앵콜 하면은 청춘아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있어. 저 양반들 해결하는 거고 너 하나 팔어. 아 그럴까요? 그럼 하나 팔면 해결돼. 예.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보사원으로 나온 청춘아입니다. 여러분에게 긴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짧게 간단하게 홍보를 하자 언니 잠깐 틀으시고 필요하시면 사시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밤이면 밤마다 예 제가 아직까지 제 노래를 제가 부를 권한이 없는 거예요. 예 저기 죄송한데요. 제가 지금 이분께서 인연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50%가 다 떠나세요. 내가 안돼 오빠 인연을 부르면 안돼요. 그 동력바랑 이선희 인연 말씀이시죠? 네 지금은 부르면 안돼요. 지금 부르면 예 네, 제가 불가능 마당에 손님을 쫓아내면 안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오빠 이해하시고 대신에 아까 뭐라 그랬지? 나는 내 노래가 없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밤이면 밤마다. 예 알겠습니다. 밤이면 밤마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디비자 뭐 코가고 잠깐 자는데 밤이면 밤마다 괜찮으시겠어요? 네! 예 그러면 밤이면 밤마다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컷 놓쳐도 괜찮습니다. 네. 예 그죠? 예 밤이면 밤마다 에코로 받으면서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 오빠 가는 거 보니까는 저기 뭐.
뭐지? 남사의 인생은 안 불러줘도 되는 거지? 어이 가. 그거 옮기는 게? 아유. 이 분위기에 지금 갑자기 남자 인생을 불러야 되는 게 말아야 되는 게 제가 다 네 사람 넣은 사람 그 이뻐진 거가 똑같아요 어떻게 소개 안 했다고 혼났어요 괜찮아 나 소개 안 해도 돼 나 안 했는데요 넌 괜찮아 괜찮아 나는 막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안 소개해도 괜찮아 나는 편안하게 해도 돼 난 대학